에 대해서 네, 모를 수도 있지.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아, 예, 형님 안녕하세요. 예예. 예. 네, 이거 무엇이든 물어보라 해가지고 저 예, 지금 예. 방송 이제 시작한 지 12차 되는 학부인데 네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형님? 뭘 어떻게 해야 되죠? 뭘 어떤 걸요? 네, 이거 좀 그 뭐냐 좀 이제 치고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님? 빠른 시일 내로 어떤 성장을 원하신다면은 네네. 아, 그런 거 아니죠, 형님. 그러면 뭘 원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뭐냐 그 아프리카에서 방송 중인데 네네. 그 시청자가 한 분씩 한 분씩 들어와요. 네. 한 분 한 분씩 들어오는데 이제 제가 그 C9이라는 그 철구 형님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이제 방제를 그렇게 써놨거든요. 예예. 예. 네, 근데 뭐 이제 뭐 갑자기 뭐 시청자 한 분이 오더니 뭐 칼로 배대지를 쑤셔버린다, C9 빼라 이러고 정신 나갈 것 같아요, 형님 이거. 네. 일단은 그 뭐 네. 제가 뭘 어떻게 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형님, 제가 진짜 이게 무서워가지고 진짜 그분 때문에 이제 쿠팡으로 방건복이랑 하이바를 시켰어요. 이제 방송 오래 하려고. 예예.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님? 존나 힘듭니다, 진짜로. 뭔가 남의 어떤 그 이미 이 업계에 잘 되고 있는 분들의 어떤 명성을 이용하고 형님. 싶기도 하고 뭐 아, 그런 형님. 어떤 편승을 해서라도 뭐 도움을 좋게 매기한 네. 도움이지만 네네, 어떤 뭐 그런 시류에 편승해서 뭔가 본인의 아, 이제 성공 가도를 달리기 위한 어떤 그 C9이라는 그 거기에 이제 뭐 들어가는 게 목표이고 그 안에서 뭔가 열심히 활동을 해서 좋은 모습으로 뭔가 이미 있는 그 파이에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본인의 시청자로 좀 가져오고 싶고 뭔가 그런 야망 예. 네. 그럼 뭔가 그런 이제 그 크루 활동으로 인해 본인의 이제 방송을 이제 성장 동력 삼아서 예, 네, 이렇게 예. 방송을 좀 확장시키고 싶어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네. 예예예. 예, 예. 근데 그걸 왜 저한테 얘기하세요? 근데 아니, 무엇이든 물어볼라 해가지고. 아니 무엇이든 물어보는 건 좋은데 그 뭔가 이 번지수를 너무 잘못 찾지 않았을까. 아 그래요? 아 여기 아니었어요. 예, 번지수를 좀 잘못 찾으신 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형님. 그래, 아무튼 수고하시고 뭐 화이팅하시고 네. 네, 방송 번창하십시오. 아,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거 계속 욕하시는데 그 C9을 당겨. 자, 전화 끊겠습니다. 여보세요. 하, 말하는 거부터 재미가 좆도 없네, 병신 새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보고 병신 새끼라고 한 건가요? 아니요, 저기 전에 전화 거셨던 분한테 하신 것 같습니다. 아, 그 저기 뭐 노래 고민도 뭐 들어주신다고 해가지고. 예예예예. 예, 그 한 수절만 그 말씀드릴게요. 네, 불러보세요. 그 박효신 노래인데 그 좋았던 네. 기억만. 네네네, 야생화. 좋았던 기억만 그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얕게? 아니요, 저는 노래를 안 해드리고요. 본인이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부르는 거를 그냥 듣고서 판단해 주신다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좋았던 기억만 그리움만 예, 잘하시네요. 예? 예? 잘하세요, 노래. 아니, 좀 자세한 뭐 어떤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 해가지고 뭐 일반인 분들이 부를 수 있는 그런 가창력에 예, 뭐 속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여기서 지적을 좀 많이 그 받아가지고 혹시나 해가지고 형님한테 불러드리면 어떤 판단을 들을까 해가지고. 아니 잘하세요. 예, 열심히 증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형. 네네. 저 진짜 고민 하나 있는데. 예, 예. 나이는 25살이고. 네.
어제 소개팅을 했거든요. 네. 친구 소개. 네네. 근데 걸어가면 20분 거리를 늦어가지고 스윙 아세요? 스윙? 스윙이요? 네, 전동 킥보드 같은 거. 아, 예예예. 예. 그걸 타고 갔다가 친구가 지금 손절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했어요? 소개팅 갈 때 스윙 타고 왔는데. 뭐 친구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제가 독심술로 왜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는 제가 점지를 할 수 없을 것 같고, 뭐 약속 시간이 늦었으면은 늦은 것 때문에 싫어하시지 않았을까요? 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여보세요? 저도 올해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아니, 과도한 컨셉질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해서요. 아니, 하나만. 네. 여러분들이 방송의 분위기를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의식하지 말고 전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세요? 제 바람은 여러분들께 전화를 하실 때 저의 바람은 안녕하세요. 방송의 어떤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견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시청자분들에게 비호감을 사는 것 같아요.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제가 그 고민이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그 제가 최근에 그 몸이 좀 찌뿌둥해가지고. 네네. 그 마사지를 좀 갔다 왔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거기서. 4050님 그 아까 전화하셨잖아요. 예, 예. 아까 3시 47분 55초경에 전화하셨네. 예, 전화했었는데 또 고민이 있어가지고요. 아니. 이게. 아니, 이건 짧습니다, 짧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많은 분들에게 이제 기회가 가야 되는데. 네. 이게 약간 그 노숙자 쉼터가 아니에요. 아니, 노숙자. 예. 노숙자가 아니고요. 전화 끊겠습니다. 나 번호 전화했던 분들 또 오는 거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예. 여보세요? 야이씨 바라 고민이 많으면 그냥 죽어 왜 살고 있노?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아, 말씀하세요. 고민이 있는데요. 네네네. 남자친구는 어떻게 만들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24살인데요. 24살이신데. 좋고. 아, 24살이신데 아직 남자친구를 사귀어본 적이 없나요? 아니요, 헤어져가지고. 아, 헤어졌는데? 언제 헤어지셨어요? 1년 전이요. 1년 전에? 1년 전이면 정확하게 2023년 몇 월경에 헤어지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12월이요. 12월이요? 네. 그러면 1년 전이라기보다는 약 5개월 전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그래요. 남자친구분이랑 얼마나 사귀셨어요? 저 2년 사귀고 헤어졌어요. 꽤나 오래 갔는데 그 헤어짐에 여파가 좀 있으셨어요? 아니요. 좀 그러면은 좀 홀가분하던가요? 아니요. 그러면 어땠나요? 그냥 헤어졌구나. 덤덤했나요? 네, 그냥 둘 다 식어가지고. 아, 2년이면은 어떻게 사귀느냐에 따라서 식을 수도 있고 애틋해질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정도의 네. 시간을 사귀면 서로 많이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네,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더라도 미천까지 다 보여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패착이 또 있었고 본인이 또 겪으셨으니까 앞으로는 더 괜찮은 연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일단 고민이신 거는 남자친구가 필요한데 지금 남자친구를 마땅히 이렇게 만들 만한 매개체도 없고 뭐 아는 사람도 네. 없고 그렇다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일밖에 안 하다 보니까 무슨 일 하세요? 네, 사적으로 만나고 싶어서. 아, 무슨 일 하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 그냥 평범한 대구에서 연극하고 있는데요. 아, 연극을 해요?
네. 평범한 직업은 아니죠. 연극이라는 평범하죠. 게. 연극 하는 사람들은 별로 찾아보기 힘들죠. 예체능 중에서도 연극 쪽이면. 평범해요. 본인이 평범하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직업이 평범하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무대에서 내려가면 일반인이잖아요. 아, 무대에서는 이렇게 좀 주목받고 빛날 수 있지만 이제 일하지 않을 때, 무대에 없을 때 내려온 내 모습은 그냥 너무 초라하다. 네네. 뭐 그런 괴리감이 좀 있으신데 그래도 무대에 설 때만큼은 기분이 또 좋고 본인이 좋아하시는 일 아니에요? 네. 좋죠. 예. 네, 근데 뭐 일단 남자친구의 그 남자친구가 필요하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제 연극 쪽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데 연극을 하시다가 뭔가 더 꿈이 생기거나 더 큰 뭔가 목표가 생기거나 그러지 않나요? 그건 그런데 연애를 하고 싶은 게 그냥 쉬고 쉴 때마다 연락하고 약간 그런 사람이 필요해서 약간 그런 거네요. 저도 가끔 느끼는데 방송 꺼지고 나면 이제 가끔씩 공허함이 좀 밀려오곤 하거든요. 약간 그런 거랑 같은 느낌일 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러면은 뭐 비슷한 직업을 가지신 분이라면은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네, 네. 근데 비슷한 직업을 그러니까 똑같은 동정업계는 그렇죠. 네. 좀 그래요. 또 작품하다 보면 만나고 하니까. 그러면은 뭐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저 돈 많은 남자요. 돈이 많은 남자. 네. 돈이 많으면 본인에게 어떤 부분이 좋죠? 그냥 멋있어요. 돈이 많음으로 멋있다는 거는 뭔가 좀 연계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간지나 보이고. 약간 간지나 보인다는 것은 남자친구를 본인의 어떤 그 사랑을 나누는 수단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동반의식이 아니라 그냥 남자친구를 약간 트로피처럼 여기는 내 남자친구 이만한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므로 이렇게 외제차도 타고 다니고 돈도 많고 그래서 그런 걸로 뭔가 본인의 약간 그 자존감을 높이는 수단이 되는 건가요? 아 그건 아닌데 네. 그러니까 돈이 엄청 많다라기보다는 네네. 어느 정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왜 돈이 어느 정도 있는 게 첫 번째 목적일까요? 돈이 없으면 데이트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본인은 지금 연극 쪽에서 어떤 성과를 이루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화하신 분은 돈이 많으세요? 아, 저는 제가 돈이 많은 게 아니라 부모님이 어느 정도 지원해 주셔서 부모님께서 지원을 해 주신다? 네. 그러면 본인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네. 뭔가 좀 이게 밸런스가 안 맞지 않나요? 모순이야. 왜냐면 남자에게 능력을 바라지만 본인이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의 능력인데 남자친구가 돈이 많으면 좋은 점은 뭔가 남들에게 보여주기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라는 것은 너무 철없는 발언인 것 같아서 약간 우려가 아니, 돼요. 그게 아니라 네. 그냥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좋겠다는 게 네. 데이트할 때 나갈 비용이라든지 이런 건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같이 내는 거니까. 아, 그러면은 이제 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분이랑 연애하실 때는 데이트 비용에 네. 대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다 냈어요. 아, 그러니까 전 남자친구분이랑 사귀었을 때 좀 아쉬웠던 부분들을 이제 네. 다음 남자친구를 만날 때 그런 단점이 좀 보완이 돼 있는 분이면 좋겠다라는 얘기네요. 네네네. 그러면 인정하죠. 근데 이제 말씀하실 때 너무 오해를 하게끔 말씀하셨어요. 예. 제가 느끼기엔 좀 이제 인터넷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좀 생각 없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본인에게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저같이 이렇게 들어주고 이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물어보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는 사람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전 돈 많은 남자 하면 되게 생각 없어 보이고 좀 그렇게 가볍게 보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어법을 바꿔볼게요. 아니, 뭐 바꿀 필요보다는 이제 본인이 억울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 뭔가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 있으면은 연극을 하시면 또 이렇게 좀 감정도 풍부하시고 표현도 잘하실 것 같은데 약간 의외였어요, 저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오해는 좀 풀린 것 같고 그리고 네. 뭐 저 나이대는 어떤 나이대가 좋아요? 저는 진짜 너무 어리지 않고 저보다 나이가 많거나 동갑인데 생각은 좀 더 어른스러운 사람이 좋아서 뭔가 배울 점이 있고 생각 있는 사람이 좋다. 네. 아, 좋습니다. 그래요. 그 일단은 혹시 네. 몇 년생이세요? 01년생입니다. 01년생이요? 네. 01년생이 무슨 띠지? 뱀띠죠. 뱀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본인이 원하시는 본인이 원하시는 남자를 만나려면 다른 좀 이제 매개체를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오픈톡이나 아니면 데이트 어플이나 예. 아 근데 제가 다른 취미생활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돼서 시간적으로 근데 일단 급하시니까 오픈톡에다가 본인 프로필 써놓으시고. 뭐 이렇게 사진 이렇게 해놓으면은 되게 많은 남자들에게 대시가 오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되게 안 좋은 거라 들어서. 아 근데 매개 뭐 그 수단이 중요하겠습니까? 사람이 중요한 거지. 괜찮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거기 대부분 네. 네네 그 일단은 외로운 그 외로움을 어떻게 풀 수단을 위해서 남자를 만나려고 하기보다는. 네. 좀 뭔가 본인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 인터넷이 됐건 뭐 이런 부분에서 좀 발뻗고 찾아봐야죠. 근데 매력적인 여성분은 가만히 있어도 어디서든지 대시가 오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일 빼고는 아무런 매체도 안 하다 보니까 네. 그럴 그냥 남자라는 생물을 사적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왜죠? 밖에만 그냥 돌아다녀도 엄청 많은데. 밖에는 일 빼고 안 돌아다녀서. 아 연극할 때 빼고는 그냥 밖에 안 다니세요? 네. 네 일하는 거 빼고는 다 대부분 집에서 보내요. 그러면은 너무 좀 모순인데요. 왜냐면 남자를 만나려면 친구들이랑 같이 뭐 술도 먹으러 다니고 뭔가 약속도 잡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뭔가 친구 남자친구의 아는 분이라든지 뭐 보통 그런 경유로 해서 물어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이 되고는 하는데 집에만 있는데 어떻게 남자가 생겨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저 오픈 채팅이나 소개팅 어플이나 이런 걸 좀 이용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친구들이랑 연락 안 하고 산 지도 꽤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인터넷으로 만나요, 인터넷으로. 그러면 결혼의 듀오를 가세요 하고는 싶은데 노력은 안 하는 그런 안일한 행동이면 돈 쓰셔야 합니다, 아시겠? 맞아. 왜냐면 이게 가만히 계시는데 뭐 외간 남자가 문을 똑똑똑 두드리고 이렇게 찾아가 주진 않잖아요. 아, 그럼 데이트 어플을 어떤 걸 가야 될까요? 저도 그건 잘 모르게 저는 거기까지는 안 가봐가지고. 예. 네. 아 근데 뭐 연극 하는 그런 뭐 프로필도 이제 본인이 프로필을 만들어서 네. 한번 해보세요. 네, 뭐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무튼 저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네 들어가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코트님 안녕하세요. 네네. 최근에 알게 된 시청자인데. 네. 친구가 엄청 팬이거든요. 네. 근데 처음엔 맨날 보여주니까 약간 좀 죄송하지만 뭔 병신이지 약간 생각이 들었었는데 너무 빠져가지고 요즘 매일 보거든요. 아, 고맙습니다. 예. 그러니까 풀영상을 안 틀어놓으면 잠이 못 잘 정도로 엄청 되게 잘 보고 있는데. 네네.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영상이 다 2, 3년 전 거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생방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감이 왜 이렇게 싹 다 뒤지셨죠? 전화 끊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나도 언제 본론을 말하나 싶었다. 아, 내가 좀 창피하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네네. 무슨 일로 전화 주셨어요? 아, 고민을 말하는 건가요? 아, 뭐, 하고 싶으신 말씀 하셔도 되고, 뭐, 여쭤보셔도 되고, 예. 제 방송을 오랜만에 봐가지고. 아, 네네네. 잘 몰라가지고. 아니, 뭐, 지금 딱 그냥 전화데이트예요. 예, 그냥 편하게. 예, 왼쪽에 있는 저 금지만 빼고, 금지 사항만 빼고 말씀하셔도 돼요. 금지요? 예. 아, 뭐가 많네요, 엄청. 예, 예, 예. 저걸 다 빼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전화하실 때 내가 이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할까 하고 생각하고 전화하신 거 아니에요? 아, 그죠. 예, 예.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전화를 하실 때 무슨 생각을 하시고 전화를 하셨는지. 아니면 제가 그냥 뭐, 저 여성분들이 보통 이렇게 의사표현 잘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네. 예, 제가 또 리드를 할게요. 아, 네, 좋죠, 네. 예, 예, 예. 몇 살이세요? 저 24살입니다. 24살이시고, 예, 무슨 일 하세요? 지금은 이제 백수예요. 백수예요? 네. 예, 백수로 지낸 지 얼마나 되셨어요? 4년 정도? 4년이면 꽤나 시간이 긴데, 20살 이후로 4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학교를 다녀가지고 직업이 없어서. 아, 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거네요? 그죠. 근데 보통 이러면 이제 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돼서 백수의 기간을 학교 학업을 같이 치진 않잖아요. 학생이면 네. 학생인데 그 기간이 백수로 진행 기간이랑은 다르지 않나. 네, 뭘 하긴 해야 되는데. 아, 그래요. 아니, 뭐, 그러면 이제 졸업은 언제 하셨어요? 3월에 했죠. 스물이요? 스무 살이요? 3월이요, 3월. 아, 3월? 네. 그러면은 백수로 지내신 지 한 달 조금 넘으신 거밖에 안 되네요. 거의 두 달 가까이 되시는. 다른 얘기 없나요, 근데? 다른 얘기요? 아, 네. 그래, 다른 얘기요? 뭐, 다른 얘기 뭐가 궁금하신 거 없어요? 궁금한 거 있어요. 예, 말씀하세요. 금지 사항이 있나 볼게요, 잠시만요. 네네네. 아, 그 다이어트는 하고 계신 건가요? 혹시? 아, 지금 1번 사항이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살려기 금지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 예예예. 예, 예. 이건 왜 금지죠, 근데? 아, 지금 저는 약간 좀 이렇게 그 좀 티격태격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아,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아, 한번 뭐 돌려드려요, 그러면? 네? 한번 그럼 뭐 돌려드릴까요? 뭘 돌리죠? 아, 그, 알겠어요. 그, 저기, 본인은 그러면은, 저, 몸무게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지금 49kg. 49kg. 남자친구 네. 있으세요? 아, 있죠, 당연히. 아, 당연히. 당연이라는 표현은 남자친구가 없을 때가 거의, 아예 없으셨나봐요? 아, 그 정도는 아니고. 아, 코트님도 여자친구 있으시잖아요. 아, 전 지금 없어요. 아, 그래요? 네네. 아, 그, 저는 한 1년 됐어요. 아, 마지막 분이 누구셨죠? 근데 그거를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아니, 근데 전화 거신 분이 좀 약간 좀 사회성이 좀 떨어지시는 것 같은데. 아, 그게 아니라. 아니, 아, 제가 누구였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는 좀 네. 이제 네. 그 헤어지고 나서는 보통 이렇게 좀 언급을 자제하거나 그런 편이잖아요. 저에 대해서 아예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그죠. 저도 안 본 지 한 1, 2년 된 것 같네요. 블랙을 당해가지고. 아, 블랙 당하셨구나. 네네. 블랙 왜 당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코토님이 조금, 예, 자기가 싫어하는 말 이런 거 하시면 갑자기 블랙 하시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당하지 않았나. 그럼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얘기를 해서 블랙을 당하신 거네요? 그냥 약간 팩폭을 하면 보통 블랙을 하죠. 팩폭이, 네. 네, 뭐 사실을 얘기하는 건 좋은데, 그, 무례하면은 또 그게 또 팩폭이라기보다는 좀 공격에 가깝잖아요. 그런가요? 이제 피드백도 하고 이런 건데 뭐,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렇죠. 예, 사람마다 뭔가 좀 감추고 싶은 부분도 있고, 또 얘기하기 좀 꺼려지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예, 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그냥 가감 없이 얘기하는 게 뭐 분위기상 안 맞을 때는 또 사실 제가 아 근데 보통 네네 뭐 코트님이 가만히 방송하시는데 제가 막 욕을 한 건 아니고요. 네. 뭘 잘못하셨을 때 이렇게 딱 했는데 했던 것 같아요 그때. 1년 전에 제가 무슨 잘못을 했죠? 잘못은 항상 하시긴 했는데 그때 뭐 무슨 잘못을 제가 1년 전에 항상 했어요? 그죠, 뭐, 휴방도 마음대로 하시고. 아. 그러지 않았나요? 요즘도 그러시나요? 아, 방송에 대한 태도요? 아, 그죠, 그죠, 그죠. 예. 근데 뭐, 휴방 가지고는 뭔가 그걸 얘기하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아, 요즘은 휴방이 뭐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똑같아요. 월요일, 화요일 쉽니다. 얼마, 나머지는 다 하시는 거고? 네, 안 한 날도 있고. 제가 쉬고 싶을 때는 쉬는 거죠. 그러면 그냥 정해져 있는 날이 없는 거 아닌가요? 제가 쉬고 싶으면 쉬는 거죠. 그러니까 월화 휴방이 정해져 있다네요, 방금. 네네네. 그 외에도 제가 그러면, 쉬고 싶으면 쉬는 거죠. 그러면 방송 휴일이 그냥 쉬고 싶을 때 쉬는 거네요? 월화는 고정이고, 그죠? 월화는 고정이고 그 외에 쉬고 싶을 땐 쉬는 거죠. 네. 그렇구나. 하고 싶으신 말 뭐예요? 뭐 블랙 풀어달라고요? 아니요, 전혀요. 자신 보고 싶지 않고요. 아니, 근데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블랙 걸렸는데 어떻게 들어왔어요? 블랙이요? 예. 아, 이거 그냥 비로그인, 이거 제가. 예. 이게, 아까도 제가 이거를 못 읽은 이유가. 예. 1, 2, 3, 4, 5를. 이게 상당히 이게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네네. 조금만 화면으로 봐가지고 제가 아 근데 비로그인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 좋죠. 그래도 뭐 기억을 하셔서 이렇게 뭐 네. 어떻게 시간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방송에 들어오셔가지고 전화까지 하셨는데 예 뭐 네. 과거에 좀 1년 전에 좀 불미스러운 일로 블랙을 당하셨지만 예 뭐 네. 나중에 그래도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저랑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감회가 새롭네요. 그런가요? 예, 뭐, 저는 뭐 별로 악감정이 안 드네요. 지금 전화하신 분한테. 왜냐면은, 뭐, 블랙 당하신 분들이 저마다 다 사연이 있으니까. 뭘 바라시는 거예요? 지금 전화하셔가지고? 제가 뭐 욕이라도 해드리길 바라요? 아니, 예. 아니, 뭔가 자꾸 유도를 하시는 것 같아갖고. 예. 아니, 저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이어트가 되게 궁금하긴 했는데 이게 뭐 다이어트. 금기사항이라고 하니까 예 아니 근데 너무 그 좀 인신공격하고 그게 예, 재미가 없어서 전혀 인신공격이 아니라 이제 건강을 생각해서 계속 예. 그대로 가시면은 일찍 죽을 거 아니에요. 아 말씀을 좀 너무 지나치게 하시네. 이상하지. 얼굴 안 보인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했어야 됐죠 제가 그러면? 아니 뭐 건강관리도 하고 좋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대학교도 나오시고 뭐 사회생활 아예 안 해보셨지만 24살인데 뭔가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예. 아마 일찍 뭐 하늘에 가실 거 아니에요. 아니 대드립을 치시니까 좀 너무 좀 당황스럽네.
아니 뭐 싸우자고 전화하신 것 같아요. 아니 아니 하실 생각이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기 좀 그런데 좀 무슨 상관이죠? 아니 뭐 코트님이 방송을 네. 뭐 아파서 못 하게 되시면 네. 이제 슬퍼하실 팬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요. 일단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제가 뭐 그 진짜 다이어트를 진짜 하고 싶으면은 예, 진작 했겠죠. 근데 사실 살 얘기 이거 자체가 지금 애초에 근데 지금 이미 지금 그 룰을 어기시고 지금 계속 이거를 계속 말씀하시니까 살 말고는 할 말이 없어요. 제가 2번을 봤는데 방송 네. 훈수 금지. 네. 아니 훈수는 왜 안 되는 거죠? 제가 그 시청자분들한테 피드백 받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아. 근데 평소에도 피드백을 해도 강퇴하시고 이러시지 않나요? 아니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그 듣기보다도 저는 이제 방송을 계속 해왔잖아요. 근데 이게 뭐 매일같이 방송을 청문회처럼 이렇게 이어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듣기 싫은 얘기는 좀 안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전화하신 분도 그러면은 네. 뭐 누가 뭐 그런 간섭을 하면은 다 들으려고 하나요? 보통은 듣죠, 일반 사람들은. 아 그래요? 듣기 싫은 말이 없어요, 본인은? 아니 듣기 싫은 말도 듣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코트님은 뭐. 근데 저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혹시 그 채팅창에서 얘기가 나와서 혹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네. 혹시 본인은 그럼 이렇게 그 전화하신 거 이게 목소리로만 저희 이제 방송에서 공개가 됐으니까 혹시 네네. 그 사진 같은 거 이렇게 좀 공개할 수 있을까요? 제 얼굴이요? 예. 공개를 해야 되나요, 혹시? 아니, 꼭 강제적인 건 아닌데 뭐 고칠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은 굉장히 포용을 잘하시는 분처럼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뭐 코트님의 왁구에 대해서 지적한 것도 아니고 아니, 근데 그게 지적한 거 맞죠? 살 얘기 무슨 죽을 수도 있다고 하고 이렇게 약간 대드립 치시고 그랬는데 아니, 저는 진지하게 얘기한 거예요. 진짜 죽으실 수도 있으니까 아니 죽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게 사람한테 네. 그렇게 할 얘기가 아니죠. 이게 인터넷상이니까 가능한 거지 사실 실제로 얼굴 보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편이에요? 그냥 뭐 너 살 좀 빼라 이렇게는 얘기하죠. 그런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이 뭐 기분 나빠할지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살이 찐 거는 팩트니까 팩트만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살이 쪄도 그냥 조금 쪘다 이거지. 코트님만큼 찐 사람은 보통 길거리 없죠. 너무 좀 세게 때리시네. 아니 맞죠 맞죠. 진짜 뚱뚱한 사람한테 막 뚱뚱하다 얘기 못하잖아요. 아 그쵸 그쵸. 아 근데 그렇게 뚱뚱한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그 사람이 들을 때는 기분이 좀 나쁘지 않겠어요? 아, 뭐 코트님 비대고 이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니 많이 듣긴 했는데 제가 이제 좀 전화 데이트 할 때는 제가 뭐 시청자분들은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죠 그죠. 네 그래서 좋게 네. 좋게 또 얘기하는 게 또 좋지 않겠어요? 앞으로 방송에 그게 어떻게 되세요? 그 뭐 어떤 거요? 계획이 어떻게 방송 계획? 방송 계획은 뭐 근데 진짜 전화 데이트가 지금 이제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제가 여기다 다 적어놓은 건데 이걸 가지고 계속 얘기하시니까 다른 얘기를 할 수 없을까요? 다른 얘기요? 예예예. 예, 예. 뭐 유튜브 이런 거 얘기할까요? 아니 제 네. 방송의 어떤 그 이제 유튜브 방송 지표 무슨 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제가 이제 뭔가 좀 그 역지사지로 이렇게 주객전도 돼서 이렇게 얘기를 듣는 시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제를 지금 약간 좀 그 맥락을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뭐 살 얘기 하신 거 다 네. 좋고 뭐 죽을 것 같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얘기를 이제 대놓고 이렇게 얼굴 안 보이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그렇게 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좀 무례한 거잖아요, 사실. 아, 그죠,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자제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오케이, 오케이. 예, 네, 그래요. 좀 이제
앞으로는 안 그러실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예. 네. 그래요. 좀 저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행동이 교화가 되고 교정이 된다면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예. 진짜로. 앞으로 네, 네. 예, 그 좀 무례한 얘기는 좀 삼가하시고 예. 오토바이 얘기도 금지인가요? 아니. 또 오토바이. 예, 오토바이 뭐요? 얘기하세요. 아, 아직 타시는지 이제 궁금해 가지고. 아, 예, 저 잘 타고 있죠. 아. 네. 왜요? 뭐 또 궁금한 이제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지금 저희가 14분 통화했거든요. 네. 예. 이게 뭘 얻기 위해 통화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무례했다고 인정하셨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예, 그거면 됐습니다. 아무튼 저 고민도 많으시고 이제 졸업하시고 나서 뭘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고 아까 말씀하셨었는데 뭐 원하는 그 진로 잘 찾아서 예, 사회생활도 잘 해나가시길 바랄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고트님 방송 열심히 하세요.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네. 아이, 뭐 이 정도 맞춰줄 수 있지.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그 제가 알기로는 형이 순발력이라는 게 되게 좋은 걸로 알고 있는 사람인데 순발력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신 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오늘 전화 몇 번 하셨어요? 4시 39분 18초경 5시 1분 51초경 차단하겠습니다. 아니 진짜로요? 장난이에요. 말씀하세요. 아니잖아요. 네. 지금 제가 한번 그냥 문제 좀 한번 내보려고요. 네. 그 이제 삼행시 하나 해볼 건데 한번 삼행시 한 번만 예. 고라니도 한번 해볼 텐데요. 네. 저기 자 고. 아, 고라니로 제가 삼행시를 하는 건가요? 예. 아, 그래서 뭔가 아 박명수 아저씨나 이렇게 예능에서 나오는 약간 N행시 이런 그 예능 그 짤막한 스몰 토크.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고라니요? 예, 고. 예. 고. 고길동. 라. 라면. 예. 니스. 아니, 이게 뭐예요? 아니, 본인이, 본인이 삼행시를, 아, 코트라면은, 아, 고란이라는 삼행시를 기가 막히게 하겠지. 라는 본인만의 기대감으로 전화를 하신 거 아니에요? 아,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예. 역으로 한번 저한테 한번 해주세요. 그럼 제가 아무거나 해볼게요. 예. 냉장고, 냉. 냉정하게 한번 제가 판단해볼게요. 장. 장난하지 말고요. 오, 고. 고장났어요, 코트님? 이 정도는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해야죠. 잘하신다. 제가 한번 다시 할게요. 예, 예. 야이씨 봐라, 재미가 족도 없네. 풍으로 쳐가래라. 병신아, 틈이 부셔버리기 전에. 장, 장난하세요? 난. 난 말이죠. 당신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감. 감 다 뒤지셨어요? 전화 끊으세요. 오? 아, 땜! 땜!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목소리가 많이 잠기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예, 잤었어요. 아, 잤었어요? 아 근데 목소리 너무 약간 개슴츠레하면서 뭔가 약간 좀 목소리가 좀 야해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아니 어쩌라는 건 아닌데 야심한 시간이잖아요 저희가. 제발은 했는데 어떡하라고요? 아 알겠어요. 목소리가 원래 이렇게 나오시는 건데 뭐 제가 예 좀 너무 이렇게 좀 무례했다면 죄송합니다.
코트님도 돼지라고 하지 말라며요. 아, 이게 저는 이제 공격이 아니라 이게 좀 예, 알겠습니다. 공격이죠. 알겠어요, 알겠어요. 야하다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사과를 왜요? 섹시하면 좋은 거잖아요. 섹시한 목소리는 좋긴 한데 이제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이 많은 연령대가 더 보고 있잖아요. 그럼 쉽게 말해서 제 목소리가 지금 불편하다는 거예요? 불편하진 않아요. 사과한다는 되게, 건 불편하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되게 듣기 좋고 저는 되게 이런 그 이런 목소리 약간 앓는 소리 좋아해요. 제가 노래 하나 연습해 보고 싶은데. 네네. 해도 될까요? 네네. 가사를 까먹었다. 잠깐만. 네. 반말은 하지 마시고요. 예. 요. 가사 가사 자단에서 생각이 안 나네. 다음에 할까? 아니 지금 해봐요. 가슴 속 그대의 나는 행복합니다. 설레는 가사가 생각이 안 난다. 저기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왜, 말씀하세요. 왜 아니 그냥 재밌어서요. 네. 이제 목소리가 네. 노래를 저는 솔직히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네. 근데 어느 순간 문득 여기 상자 창단 보면 네. 아 노래를 나도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들어요. 네네. 그런데 저는 미성에다가 예. 발음이 이렇게 책받침 발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책 읽는 발음? 네. 그래서 발음이 이렇게 동그랗게가 안 되고 네. 짝짝 납작하게 펴지는 발음 있잖아요. 아. 근데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발음이 이렇게 혀가 동그랗게 노래는 동그랗게 해야 된다고 그러던데 저는 항상 이렇게 발음이 예를 들어 행복합니다 이러면 발음은 책 읽듯이 읽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그랗게도 안 되고 바브레이션도 안 되고 그냥 책 읽는 것처럼 발음을 그냥 그 사랑합니다 이렇게 바브레이션이 아니라 바이브레이션이에요. 바이브레이션 참 자다르면서 그래요. 네네네. 이거 고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노래를 동그랗게 해야 된다라는 그 추상적인 표현에 대해서 저는 사실 공감하기가 아니, 왜냐하면 좀 책 읽는 발음이라고 하니까 그게 또 그런 소리를 많이 들으면 또 괜히 불편하고 근데 그게 미성과 이렇게 차이점인 것 같은데. 뭐 가지신 목소리가 사람마다 다 뼈대가 구조 뼈대와 구조가 다르듯이 소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는 네네. 본인이 말하듯이 노래를 부르시는 게 저는 이제 좀 가장 소리를 이해하기 가장 좋은 형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다시 한번 그럼 희망을 안고 한번 해볼까요? 뭐. 태연의 만약에 시작해 주세요. 내가 바보 같아서 시작. 내가 바보 같아서. 바보 같아요 진짜. 당신은 노래를 그렇게 했지만 나는 노래 해본 적 없다고 내가 처음에 말했지. 저기 말씀하실 때 이제 요. 목소리가 되게 약간 좀 가성을 이렇게 섞어서 내세요. 지금 자다 일어나서 그런 거라고. 아니 자다 일어났는데 보통 목소리 잠기는데 자다 일어났는데 목소리 가성으로 나오나요? 일부러 작게 하는 거지. 아 그렇군요. 근데 본인의 실력에 비해서 너무 변명이 많으세요. 아직도 누워있으니까 변명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건데. 그래요? 그럼 지원해서 말해? 아니, 그건 아니고요. 내가 바보 같아서 내가 바보 같아서 음정이 왜 그래요? 바보 같아요, 진짜. 너 대답이 바보 같아, 너가. 내가 노래한 적 없다고 말했었지. 근데 부르실 때 일부러 그렇게 부르시는 것 같아. 아침에 가는 거 마저 차나로 가세요. 기술이 하차하시고요. 턱 돌려버리기 전에. 뭐라고 개새끼야? 전전의 새끼 뭐라고 한 거야?
네가 전화해봐, 씨발 새끼야. 전자녀 뭐라 간 거야? 어? 그리고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래요. 네네. 제로를 선호하는 이유가 뭔데? 아, 제로 아이스크림이요? 똑같이 몸에 변화는 없잖아. 그냥 먹던 거 먹어, 맛있게. 뭐하러 굳이 제로야? 아니, 그래도 당에 저기 취약하잖아요. 설탕 그거를 걱정하면 살을 빼야지. 살을 어차피 못 빼잖아. 아니, 그거 맞는... 하나 먹는다고 그 변화가 돼? 아니, 맞는 얘기예요. 그냥 맛있게 먹는 거 먹어. 근데 이것도 맛있어요. 너가 그런 말 하면 이해를 하는데 어차피 10년이 지나도 몸이 그대로잖아. 맞죠. 맞아요. 인정하니까 예쁘네. 저 예뻐요? 인정하니까. 그쪽도 이뻐요. 원래 예뻐. 지랄하지 마세요. 씨발 새끼, 네가 그렇지. 전화 끊었어. 아, 한 카트 땄다잉.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아, 좀 가오 잡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간대가 다들 피곤한 시간인데 전화하셔가지고 네, 여보세요? 이렇게 성의 없이 전화하시면 전화를 받는 저도 힘이 빠지고 이제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기분이 안 좋으실 거예요. 그거 아니고 이런 사람이라 갖고 예. 말로 해서는 잘 안 들으시네. 뭐라고요? 우산 사람이라서 말투가 원래 이렇습니다. 섬 사람이요? 부산이요, 부산. 아, 부산 사람이요? 네. 아니, 제가 아는 부산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좀 친절하시고 이렇게 과묵하지, 그건 본인의 성격 같은데요? 부산이랑 같이 엮을 필요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다름이 아니고 그냥 전화 되는 거 해갖고 전화해봤는데 예, 수신 상태 아주 좋습니다. 예, 그렇네요. 예, 들어가세요. 예. 예, 전화 뭐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 네, 여보세요? 제가 오늘 좀 많이 좀 전화를 해가지고 좀 죄송하긴 한데요. 예. 좀 물어보고 싶은 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오늘 전화를 다섯, 네 번 하셨는데 500개 쏘시고 네 번 전화하시는 게 이게 너무 예. 좀 시청자분들을 기만하시는 게 아닌가. 아, 아이고. 참, 죄송하기도 하죠. 예. 진짜로 한번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갑자기 또 전화를 하게 됐고요. 그러면 저기 혹시 그러면 예. 100개만 더 쏩시다. 예. 이거 끝나고. 아, 100개요? 예. 아유, 저도 요즘 뭐 많이 힘들긴 한데 100개 정도는 쓸 수 있죠. 아이, 고마워요. 얘기하세요. 예. 고마워요. 예. 아유, 저 받아주셔가지고. 아, 예. 뭐 저 그 김중우 대 성명준 대 김중호. 이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저는 그랬는데 성명준 씨가 저는 한 80%로 이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왜 20%가 더 올라갔어요? 왜냐면 각오랑 네. 왜냐면 이제 그 제가 성명준 씨를 너무 띄워주는 것 같이 너무 빨아주는 걸 수도 있겠지만. 네. 이게 어떤 타이틀이 있는 사람은 그 타이틀에 대한 집요한 집착을 해요. 성명준 씨가 그냥 뭐 양아치 새끼들 마냥, 물론 어떤 사람들은 성명준 씨 보고 양아치 새끼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래도 인천에서 나름대로 날렸던 사람이고, 뭔가 낭만 있던 시대 마지막 끝자락에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저보다 어리지만 두 사람의 전력 그리고 두 사람의 지금 어떤 마음가짐이나 이런 임하는 태도나 이런 걸 봤을 때
성명준 씨는 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진다라는 그런 결과를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임하는 자세, 각오, 진정성 이게 달라요. 기세, 기백 이런 것들이 성명준 씨가 훨씬 더 높다고 봐요. 김중호 씨는 예.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그분 같은 경우는 예. 뭐 레슬링을 베이스로 이렇게 시작을 하셨잖아요. 예. 레슬링이라는 그 정말 격투기에 있어서 너무나도 유리한 그 장르지만 그래도 타격 면에서 그리고 또 유도 베이스 그리고 과거에 한 가닥 했었던 그 뭐랄까 기백 이런 것들로 보면 성명준 씨는 김중우 씨를 이길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일단 레슬링하고 유도에 대해서 일단은 그 코트 형님이 일단은 그 접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레슬링이라는 거는 상대방의 하체를 노려서 중심을 무너뜨리는 거고요. 유도라는 것은 네, 상대방의 옷깃을 잡고 넘어뜨리고 또 상대방을 이렇게 넘겨뜨리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론적으로 보자면 레슬링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근데 이게 레슬링 잘하는 사람이 그러면은 UFC에서 가장 잘 뭔가 성과가 좋아야겠죠. 근데 그것도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성명준 씨는 기존 꾸준히 이제 해왔던 그 시간이 연마했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실은 아무리 김중훈 씨가 레슬링을 잘해도 이거는 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형님이 봤을 때 타격면이 예. 있잖아요. 예. 예, 타격면에서 일단 그 형님이 판단하기에는 일단 김중훈 씨는 마음가짐부터 잘못됐고 지금 연습도 개차반으로 네. 하고 있어요. 지금 본인 지금 김중훈 씨는 개인 방송하고 자기가 어떻게 앞으로 먹고 살지 그거에 대한 생각밖에 없고 성명준 씨는 먹고 살만 하기 때문에 좀 더 내가 김중훈을 이기는 것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뭐 이제 방송적으로 봤을 때 방송적으로 예. 봤을 때 그 김중훈님하고 성명준님하고 방송적으로 어그로를 누가 더 많이 끌고 있는 것 같습니까? 성명준은 이제 원래 이제 좀 유명했었고 그러니까는 뭐 훨씬 더 이제 명성이 있으니까 유명세도 있고 그래서 뭐 좀 더 뭐 싸웠을 때 리스크가 더 크겠죠. 근데 제 생각은 둘 다 이렇게 방송이 이제 유튜브 쪽으로 이제 뭐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유튜브적인 어떤 영향력으로 봤을 때는 둘 다 독인 개긴이에요. 독인 개긴. 예. 진짜? 이게 아무튼 저도 저번에 한번 그때 형님이랑 그때 저기 누구요? 저기 엄태웅님이랑 같이 통화하는 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태웅이나 김중우 씨나 뭐 성명준이나 뭐 누구죠? 그 저 성지구 출신 박종덕이나 뭐 위대한이나 다 일반인이에요. 제 기준에는 때문에 뭔가 이 저 같은 유단자들 그리고 살인 기술 배운 사람들 살인 기술 배운 사람들한테는 다 이제 그냥 고만고만해요. 예, 그러니까는 그게 진짜 그 대본이 예. 진짜 찐인가 난 그것도 궁금해요. 저 같이 이렇게 살인 기술 배운 사람들한테는 그들의 싸움은 사실 굉장히 좀 뭔가 그 대본에 뭔가 이렇게 그 저작거리에서 있잖아요. 저작거리에서 그냥 이렇게 서로 멱살잡이 하는 걸로밖에 애들이 그냥 멱살잡이 하는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저 같은 이제 프로 파이터들한테는
그냥 사실 별로 관심이 없는 주제가 맞아요. 스트레이트 뻗으면은 그 아르마질로로 이렇게 변하는 거 그런 게. 개 잡소리 그만하시고 이쯤 됐으면 100개 쏘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전화 이제 그만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